여러분,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 도착해 있더군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. 박스는 예거지만 실제로 안에 든 건 예거가 아닙니다. 우리 집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네. 쓰레기도 나오고. 물통 케이지가 따라왔네요. 감사합니다. 종! 종도 왔네, 종. 슬레이브. 어우, 큽니다. 그리고, 어머! 아, 페달 샀는데, 이 페달이 서비스로 오는가 없네. 아, 나 페달 샀는데. 제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페달을 샀거든요. 근데 이 페달이 서비스로 오네요. 정말 서비스가 좋습니다. 여러분,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? 제가 이 자전거를 구입할 때 핸들바랑 이 C포스트가 카본인지 몰랐어요. 그냥 일반 알루겠거니 하고 구입을 했는데 보이십니까? 제가 옛날에 자전거 막 입문했을 때 처음 탄 프레임이 카본 프레임이거든요. 미쳤죠? 그때 이 C포스트를 너무 세게 쪼아가지고 카본 크랙 냈었는데 이번에는 잘해야지? 아무튼 카본으로 딸려올 줄 몰랐네. 좋습니다. 자, 곡괭이는 이제 내려놓고. 와, 찌기네. 힐셋입니다. 보시면 아이너 힐셋. 사실 저는 아이너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겠는데 워낙 요즘 MTB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딱히 브랜드를 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로터는 생겨먹은 게 아비드 로터처럼 생겼는데 아비드 로터는 아니겠죠? 아니라고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로터 같은 경우에는 싼 거나 비싼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. 카본의 소리.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헤드 튜브의 왼쪽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, 케이블이. 그리고 헤드 튜브의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핸들바의 왼쪽에 있는 것들을 얘네들은 헤드튜브의 오른쪽에서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감 끼게 돼야 되는데 얘 보시면은 핸들바의 오른쪽에 있는데 헤드튜브의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접히죠. 이 접히면서 얘가 밀어요. 이렇게 밀어서 핸들바가 치우친단 말이죠. 이렇게 그러니까 두 손 놓고 갈 때 핸들이 이렇게 휘겠죠. 이렇게 그러면 안 돼. 이 케이블 자체가 그 뒷변속기가 핸들바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서 나와야 돼. 왼쪽에 이쪽 구멍으로.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.
대충 조립은 다 했습니다.